젠지로 하나 둘셋 김연경의 젠지 룰스 굿. 네, 가볼게요. 저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연경입니다. 현재 17살이 되었습니다. 동계 유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첫 데이지드 4호로 화보 촬영을 하러 왔는데, 아, 이게 화보 촬영은 처음이라서 좀 떨리고, 하지만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포즈를 계속 할 거거든요? 네.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네. 또 많은 관중 앞에서 많이 해봤으니까, 흥분감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난 이런 건 낫겠다. 이런 건 낫겠다. 표정을 아주 재밌게 해주셔야 돼요. 전문 메이크업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에요? 네. 어때요? 재밌어요? 거울 볼 때마다 신나요. 훈련은 잘 했어요? 오늘 아침에 한데? 네, 나름 잘하고 온 것 같습니다. 너무 딱딱하게 얘기 안 해주세요. 젠지 감성을 보여주는 컨텐츠거든요. 친구한테 말하듯이. 저 평소에도 좀 애늙은 네. 이런 소리 많이 듣고 세 번째 인생.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트렌디하지 않다는 컨셉을 잘못 잡았다. 얼굴이 너무 젠지러워서 젠지예요. 약간 하이틴. 오, 영국 하이틴 느낌. 혼연이요. MBTI 뭐예요? INFP. INFP? 네. 약간 몽상 좋아하는 거. 잘 맞는 친구? 마무라고 이제 아이스댄스 선수 있는데 오. 피겨의 남자 선수가 그렇게 흔하지도 않은데 이제 특히 또래는 더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재근이라고 남자 싱글 선수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뭐 하고 놀아요? 롤체라고. 아, 뭔지 알아. 네. 약간 머리가 자다 일어난 스타일이거든요. 자다 일어난 기분이네요. 평소에 어떤 옷 입어요? 운동복만 입고 다녀가지고 저는 해봐야 7이닝?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이즈 같은 거 잘 입죠? 가끔씩 입긴 한데 제가 썩 좋아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딱 이런 느낌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옷 입히면 될까요? 근데 잘 어울리는 거 나만 입는 거 아니지? 소매 긴 거. 완벽한 내가 지금 화보를 찍어볼게. 찍어보자. 오, 춤추는 것 같다. 나이스. 오, 스포티해. 오, 좋아, 좋아. 못생긴 표정 지어도 잘생긴 애들. 난 그걸 잘 못하거든. 문정은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볼게. 넌 왠지 가능할 것 같아. 아, 지금 좋다. 짠 목에 걸까요? 아니면 와, 대박이다. 대한민국 최초라고 헤헤. 난 두 개나 땄지. 잠깐만. 너는 한 개도 없지? 나 두 개나 땄지. 오야. 메롱하면 끝판왕이네. 야, 물고기 같은 느낌. 도수가 있어가지고. 아, 한번 봐볼래요? 괜찮은데? 눈이 와, 남자 같아. 잘 보인다. 잘 보이세요? 네. 진짜? 시력 안 좋아요? 저 0.6, 0.7 정도 됩니다. 아, 도수가 맞아버렸어. 너무 예쁘다. 17살은 뭐야? 청소년. 청소년. 그거를 한번 보여줘. 네. 좋다. 그래, 맞아. 오케이, 좋아요. 오케이, 안경 한번 넣어볼까요? 오케이, 좋다. 오케이. 오, 너무 좋은데? 오케이. 아이고. 내가 옷을 바꿔 입어볼게. 얍! 운동하다가 잠시만 이렇게 잠깐 영어 앱으로 연습. 현대 선수들이 했던 프로그램 이거 진짜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있어요? 월광 1학년? 월광? 테니스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직
클래식을 제가 하기 좀 어렵지 않나. 그럼 지금은 어떤 거 위주로 하고 있어요? OST 같은 거나 약간 제일 좋았던 거 있어요? OST 사이드 영화? 영화였던 거 같은데. 그게 왜 좋았어요? 작년도 프리를 나름 만족스럽게 한 경기가 많았어가지고 그냥 작년도에 했던 음악들이 다 좋았던 거 같아요. 아 좋다. 입을 벌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이거 하면서도 귀여움은 돌려면 돼. 오케이. 내가 또 옷을 바꿔 입어볼게. 처음으로 하는 화보라서 사실 아쉬운 점도 있고 뭐 좀 더 해보고 싶었던 포즈도 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도 즐겁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저희 브이로그 지금까지 어땠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에이디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젠지로.